사기 당하지 마세요. 옥자 한판 사가지고 집에 가지 말란 말이에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뭐부터 만듭니까? 여기서 누가 나는 뭐라고? You. 오케이. You can be cut 아니야? 왜 아닌데? 무슨 뜻이길래? 오케이. 자르다죠. B가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?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. You can cut. 첫 단계, 넌 자를 수 있니? Can you cut? 문장 완성. 뭐라고요? How can you cut the paper? How can you cut the paper? 됐습니까?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? 그렇죠. 총이 대신에 그것을 이러이렇게 다릅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니까. 그래서 I can cut it with scissors. 누가 다 만들라 했는데 뭐 누가 다 만드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? I can cut it with scissors. 뭐라고요? I can cut it with scissors. I can cut it with scissors. It은 뭐 대신 왔고 with scissors는 무슨 뜻이니까? The paper 대신 왔고 with scissors가 무슨 뜻이니까? 하위로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루어요? 어떻게랑 짝을 이루죠?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? How can you cut the paper?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? 어. I can cut it with scissors. 오케이. 계속해서. 아, 자, 보자. 그럼 몇 문장 한 거지? 아까도 꽤 했는데. 여섯 문장밖에 안 되네. 더 해야 되겠다. 나에게는 약할까요? 라는 표현입니다.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? 여기서 누가 다른? 그렇죠.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. 부터 만들죠.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. 라는 표현. 영어로 하면. 마이 뭐? 마이 윌? 마이 윌? 마이 윌 독? 예, 공부 더 하고 오세요. 다음 사람 오세요. 다들 눈치만 보고 안 오고.